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제철 맞은 맛있는 배추로 개운한 배추 된장국 끓이는 법 소개합니다. 요즘 배추가 맛있어서요. 자주 배추 겉절이를 만들어 먹는데요. 며칠 전에 겉절이 만들면서 배추 겉잎 12장 정도 떼어 배추 된장국을 끓여봤습니다. 배추는 세척하시고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배추 12장 무게가 700g입니다. 배추 겉잎만 떼기 힘드신 분들은 알배기 배추로 만드셔도 됩니다. 배추만 넣어도 맛있지만요. 요즘 무도 맛있잖아요. 무 한 토막 같이 넣어주면 시원하답니다. 무 한 토막 나박하게 썰어줍니다. 다진파 5숟가락 준비하시고요. 청양고추도 3개 정도 총총 썰어서 준비합니다. 냄비에 멸치 다시마 육수 1000ml와 물 400ml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된장 4숟가락을 풀어주는데요. 집집마다 된장의 짠 정도가 다르니까요. 만약에 된장이 짜다면 3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세요. 센 불로 켜시고요. 끓어오르면 배추와 물을 같이 넣어줍니다. 배추 겉잎으로 끓이는 거라서 무와 함께 넣고 오랫동안 끓여주는 것이 맛있답니다. 알배기 배추의 경우는 물을 먼저 넣고 끓이다가 배추를 넣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고요.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뚜껑은 살짝 덮어주시고요. 중간중간 거품은 제거해줍니다. 10분 정도 끓인 후 국간장과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추는데요. 저는 국간장 한 숟가락과 멸치 액젓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여기에 다진파 5숟가락과 청양고추 총총 썰은 거 넣고 한 번만 끓이면 완성입니다. 배추 된장국에 저는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었는데요. 사골 육수를 넣거나 소고기를 넣거나 또는 굴을 넣어도 맛있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